오키나와에 있는 유일한 곤충샵에 갈 겁니다. 자, 바로 이곳인데 비프로라고 해서, 락이 가면은 뭐 보고 싶은 거 있어? 나는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장수풀뱅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굉장히 꽃가종인데 하여튼 여기가 유일한 곤충샵이면서 막 파충류가 있고 하대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곤충을 제일 좋아합니다. 실제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나 뭐 코카서스 이런 꿈의 장수풍뎅이들을 자연에서 잡는 거를 전 유튜브 하면서 목표로 삼고 있고, 아직 헤라클레스는 못 잡았는데 곧 조만간 한번 기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으면 택배로 보내. 밀수형 인간사가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연에서 생물을 잡으면 한국에 절대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우선은 촬영 협조는 받지 않았지만 한번 그래도 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8시까지 한다고 쓰여 있네요. 와, 나 이거 진짜 비코아 잡지, 추억의 비코아 잡지. 아마 그 곤충 기르시는 분들은 비코아 잡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 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읽으면서 곤충에 대한 그런 꿈도 많이 키우고 했던 일본의 그 월간 잡지예요. 와, 이거 뭐 있지? 뮤엘러리다. 뮤엘러리. 이게 뮤엘러리 애벌레가 좀 뚝뚝하게 생겼거든요. 야, 사슴벌레 부츠처럼 엉덩이가 길어요, 이렇게. 진짜네. 그래가지고, 오, 메탈리퍼. 알키데스 장치인데 제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 사실 너무 좋다. 와, 여기 보시면은 저 처음 보는 개코 종류인데, 오, 좀 독특한 개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파충류도 있고 지금 현재 산란한 상황이에요. 우와, 이게 알이 두 개가 딱 있네. 화이트 라인 개코네요. 오, 아는구만.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들 진짜 곤충의 수가 엄청 많은데, 이 친구는 이제 뷰세팔로스라고 해서 8.5cm에서 8cm 후반대까지도 성장하는 친구입니다. 자바 인도네시아산. 네, 추억의 사슴벌레인데 가격대가 여기가 엔화가 많이 떨어져서 25,000원, 7,000원 정도 되고, 여기 또 뭐가 있을까? 타이타노스, 타이타노스 암컷이네. 와, 이게 싸움 제일 잘하는 사슴벌레라면서. 네, 그 손에 올리고 싶다. 9.5cm인데 한 11만원 하네. 크기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난 친구들입니다. 팔라니쿠스가 막 12cm까지도 커지고 하니까. 안테우스, 얘는 이제 돌커스 중에서 이제 왕사슴벌레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이 안테우스가 여러 가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어디 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부탄일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뭐야? 나 이거 줄 사슴벌레인가? 이거 뭐지? 저 얘는 처음 봐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아, 기라파구나. 기라파 초소형이야. 너무 작아서 가격은 만 원대네. 네, 기라파 여기 있네요. 이 기라파가 진짜 아종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케이스케가 좀 큰가? 그럴 거예요, 케이스케. 우와, 메탈리퍼 7cm 이상. 이게 진짜 그거잖아요. 실제로 노트북 전선을 끊는다고 하는 그 친구. 이게 마음대로 여서 보지는 못하는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네. 자, 그리고 대망의 헤라클레스. 우와, 헤라클레스 살아있는 거 보고 싶었어요. 우와, 대박. 잘 안 보여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우와, 헤라클레스가 13cm이고 거의 18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와, 젤리를 먹고 있어서 잘은 안 보이네. 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헐큘리스라고 하는 이 원명화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여기서 보니까 또 신기하다. 너무 멋있다. 진짜 키우고 싶다. 근데 한국에서는 기르는 게 불법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헤라클레스 암컷인데 이 정도, 수컷은 저 정도. 아, 잘 안 보여서 아쉽다. 한번 이따가 한번 핸들링 가능하냐 물어봐야겠다. 락이 헤라클레스 봤어? 봤어. 나중에 만져도 되냐 물어볼까?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장수풍뎅이인데 좀 우아보전이 많네요. 지금 보면은 이게 뿔이 다 휘었어. 네, 이거는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유지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거거든요. 오키나와에는 곤충샵이 없습니다. 가격은 진짜 싸요. 거의 만원대 한 쌍에 이게 한 1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편하게 입양해서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오키나와에 사시는 한국분이 계실 텐데 곤충샵 오셔서 곤충 한 마리 길러보세요. 여기 용품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나무 껍데기도 파네. 산란목으로 먹이구를 뚫어 넣으셨네. 네, 한 800원 싸다. 그래도 재활용하고 치고 싸게 하시네요. 그래서 젤리, 이 젤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수입해서 많이 먹이고, 아 이거 산란목, 산란목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상순이나무과 예, 졸탑나무나 이런 거 같고요. 스노우콘스네이크들도 있는데 스노우콘스네이크는 한 10몇만원 정도 되고, 우와 밀크다. 밀크스네이크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얘는 한 40만원 정도 합니다. 골파이톤도 있고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네. 그냥 오키나와 시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 얘 이쁘다. 근데 모프가 뭔진 모르겠어요. 오 태구도 있네. 시설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나는 진짜 곤충을 보니까 진짜 키우고 싶다. 핸들링 한번 물어볼까? 아 아쉽게도 핸들링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 이거 보면 좋다. 여러분들 제가 잡아본 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얘는 못 잡아봤고 저 생각보다 많이 잡아봤네 여러분들. 저 얘 암컷 잡았어요. 얘가 코끼리 아니에요? 엄청 커요. 그냥 엄청 크죠?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 장수풍뎅이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암컷이 그냥 숙소에 날라왔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실제 사이즈예요. 이거. 아 실제 사이즈예요? 네. 이거 실제 사이즈예요. 두 번째 리논 여행은 헤라클레스? 저 좋아요. 진짜로? 저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아마존 박사님들이랑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저 좋아요. 진짜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거울로 베네수엘라 그쪽으로 가거든요. 아무튼 여기 있는 것들 많이 채집해봤거든요. 이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나오고 여기 로젠버기도 잡았습니다. 제가 곤충 세계가 여러분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케이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안티어스예요.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친구. 이게 열분털인가? 그럴 겁니다. 자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저번에 왔을 때보단 조금은 달라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직접 와서 살아있는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코카서스 뭐 다양하게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은 실제로 이방에서 기를 수도 있고요. 락이 선물 있어. 뭐야? 내가 잡아놓은 게 있어. 락이 잘 때 내가 요걸 잡았지. 오 뭐야? 안락하늘 쏘네? 안락하늘 쏘. 오. 날아간다. 유캔플라이. 아, 이 친구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오 그리고 본토에 많이 살아가는 친구예요. 자 저희는 이제 곤충샵을 보았잖아요. 우리 락이랑 장어 먹고 그 다음에 수족관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좋다. 아니 젓가락 어딨어. 곤충샵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뭔가 커 보이는데. 와 뭐 엘베가 있네. 뭐야? 우와 열대어도 있다.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가고 여기는 뭐 고양이 있는 것 같고 2층으로 가시죠. 역시 일본 하면 메다카. 그 다음에 뭐 수생거북이들 습지거북이. 우와 메다카입니다. 일본 송사인데 개량을 해서 이제 관상 송사리죠. 락이 어때? 테이스 코스 좋지? 너무 좋은데? 와 크레스트 게코도 있다. 이제 크레스트 게코가 지금 가격대가 조금 한 20 몇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귀엽다. 얘는 페테일이죠? 또 맞아요. 아, 귀여워. 이 진짜 귀엽다. 귀여운가 봐요. 그러니까 쌍꺼풀 아이라인. 배가 왜 이렇게 많이 잘 먹었어? 와 이 관리 되게 잘 돼 있다. 아 첫 번째 곤충샵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아 가서 구경하세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좀 관리가 안 돼 있었는데 여기 진짜 이쁘다.
와, 여기는 자신있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클리드 애들이 있는데 이쁘고요. 디스커스도 있네. 아, 이거 그거다. 뭐야 이거? 우와, 드워프, 드워프. 아,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이게 몇 마리가 있는 거야?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랑 다른 거예요? 네, 같은 계열 같긴 한데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이게 한국에 알비노랑 해가지고 많이 수입이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격. 얼마예요? 한 마리에 900원. 20마리에 아, 너무 싸다. 만 얼마. 그니까 싸니까 이만큼 하네. 100마리에 한 8만원 하네. 보니까 아마 먹이용으로도 쓰는 것 같아, 느낌상.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시클리드 계열인 것 같아. 얘도 이쁘다. 지금 전체적인 전경이 되게 동네 그런 수족관 용품점 같으면서도 냄새 너무, 냄새 하나도 안 나고 너무 깔끔해서 너무 좋다. 여기 보면 무한수호왕도 있네요. 이 무한수호왕은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수초들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조금씩 판매를 하는데, 이 수초들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만 해도 관상용 가치도 있고, 집에 수초들 조금 대고 하니까 한번 수초 길러보세요. 수초도 재밌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네. 이거 해봤자 이거는 여기서는 한 8,000원, 9,000원 하는 건데 9,000원 정도 하네요.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소소하게. 와, 비바하는 그런 식물들도 판매합니다. 플랜치. 와, 아마존 물고기 매티니스. 락이, 우리 아마존에서 먹었던 것도 있다. 매티니스? 그러네. 우리 잡았던 거. 이걸 왜 사? 잡으면 되지. 그 수산시장이 있어야 됐는데. 띠꼬. 얘 숏바디다, 숏바디. 얘네는 진짜 엄청 많네. 어딜 가나 인기가 있는 것 같아. 폴리테러스도 있네. 폴리테러스는 어딜 가나 있어요. 진짜 뉴칼레도니아가도 있고, 거기 어디야? 수리남 가서도 있더라고요. 내가 잡은 거다. 얘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수리남 갔을 때 얘 잡은 거 같거든요.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붕어다. 알비노 붕어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 가오리일 텐데, 제가 이제 수리남 갔을 때 이거랑 좀 다른 종을 잡았거든요. 얘도 귀엽다. 타이거피쉬 아니에요? 뭐예요? 타이거피쉬 같은데? 약간 카라신 맞죠? 카라신과. 카라신과. 이빨은 안 보여. 우와, 얘는 뭐야? 얘도 색깔이 이쁘네. 가격대는 이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도 가격 같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쟤는 핀이 엄청 크다. 얘는 얼마야? 뭐야? 얘 비싸다. 16만원?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근데 여기 해수어가 없나? 해수어가 있을 것 같았는데. 용품들이랑 해서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래도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하셔서 입양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가오리는 처음 본다. 우와, 여기 먹이를 이렇게 판매하시네. 여기도 뭔가 귀뚜라미나 이런 게 있구나. 여기가 여러분들 되게 귀여운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 야담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와, 잭슨 카멜레온 번식됐구나. 뿔 나 있는 거 보여요? 응. 조그맣게. 귀엽다. 잭슨 번식됐나 봐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도 잭슨 번식해봤는데 얘네들은 새끼로 났습니다. 난태생. 그리고 호소필드가 있네.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 비어디 드래곤도 있어. 아, 너무 귀엽다. 화트푸드 있네요. 화이트 트리플어. 근데 가격대가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우와, 여기는 되게 귀여운데. 우와, 구피인가? 아닌데? 이건 뭐지? 어떤 송사리과 친구 같아요. 가격이 엄청 싸요. 먹이용인가? 관상용인가? 우와, 우와, 여기 구피 이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피가 제일 흔하다고 하지만 전 제일 좋은 어종 같아요. 집에서 번식도 잘 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뭐야? 알비노자. 우와, 와, 황금자라다. 여러분들, 황금자라 봤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황금자라는 만엔입니다. 만엔.
여기 2층 이렇게 돼 있네. 신기하다. 뭐가 있을까? 아, 여기 용품점이다. 용품점. 오오오. 왜요? 왜요? 레트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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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 거예요. 진짜 그러네? 우와, 진짜 엄청 크다. 우와, 빵님 앞에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빵님도 이제 덩치가 엄청 큰데 저 아로하나가 진짜 크다. 저 뒤에 실버 아로하나가. 네, 타이거 쇼벨 먹었잖아요. 우와, 옥시도라스. 옥시도라스 그거죠. 황소도 잡아먹는다는. 에? 그 황소를 왜 잡아먹어요? 아프리카 메비가 있어요. 네. 들어온 건데. 우와, 오, 이거 투상님 개체 아니야? 투상님이 일본에도 수출하시니까. 수출을 많이 하시니까. 화이트. 왜 여기 와서 있는 거 봐봐. 근데 얘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제 온 거 같아요. 밥 주는 줄 알고. 네. 어, 자이언트 고라미. 진짜 크다. 와, 개인적으로 이 플래티넘도 멋있지만 이렇게 블랙 계열도 멋있는 것 같아요. 눈 봐봐.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에 단 하나만 있는 곤충샵과 그 다음에 수족관을 방문을 했는데, 곤충샵은 좀 아쉬웠지만 수족관, 파충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적절하게 쾌적하게 잘 있는 모습 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우리 락이랑 또 여행 가게 되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신혼여행 아주 재미지게 했습니다.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고, 진짜 저 한국에서 못 잡는 거 잡아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전 피곤하면 얼굴에 티가 이렇게 나더라고. 피곤한데 피곤한 만큼 재밌어서 영상 많이 봐주시면 너무 사랑해요. 나랑 있어서 좋았지. 사랑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키나와 편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정보를 구독 취소. 먹방은 우리 라기 채널로 가시면 되고 있습니다. 먹방 구독 취소. 오케이.